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자의 성적 조신함 또는 섹스 내숭이 진화한 본능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아.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빌어먹을 가부장제 문화의 산물이라고 보지. 그런데 다니엘은 이 쟁점과 관련하여 진화심리학의 탈을 쓰고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있어. 여자의 성적 진취성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면서 혹시 다니엘이 꿀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식한 빡대가리라서 그런 헛소리를 날렸는지도 몰라.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다니엘에게 한수 가르쳐주는 이 영상을 만드는 거야. 이번 영상에서 너의 핵심 오류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노라. 네 말대로 수컷이 부모 투자를 정액만 하는 종에서는 암컷이 짝짓기를 위해 크게 애쓸 필요가 없어. 그냥 우월하고 유전자 궁합이 잘 맞는 수컷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 정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값싼 자원이야. 암컷이 섹스를 요청하기만 하면 알파메일도 흔쾌히 응해줄 거라고. 인간처럼 수컷이 부모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종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달라지지. 적어도 결혼의 맥락에서 수컷이 암컷을 아주 깐깐하게 고르는 경우가 많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수컷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암컷이 뭔가를 많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너는 성적 조신함 또는 섹스 내숭을 버리고 성적으로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암컷의 그런 투자라고 해석했지. 이게 너의 핵심 오류란다. 성적 수동성, 성적 소극성, 내숭, 수줍음과 같은 단어들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어. 그 뜻이 애매하기 때문에 여자의 짝짓기 심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데 방해가 되지. 세 가지를 구분해보자. 첫째,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섹스 대상을 까다롭게 선택하도록 진화한 것 같아. 남자의 경우 섹스 상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유전적 자식들이 태어날 수 있지. 반면 남자에 비해 여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야. 좋은 유전자 또는 궁합이 잘 맞는 유전자를 얻어서 임신하는 것이 좋지. 둘째,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성적으로 조신하게 행동하도록 진화한 것 같아. 걸레 또는 해픈 여자라는 명성을 얻으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하기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진화한 것 같아. 성적 조신함은 결혼 시장에서 인기를 올리기 위한 정직한 행동 패턴이야. 물론 유부녀의 경우에는 남편의 질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훨씬 중요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유부녀가 질투하는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것도 넓게 보면 결혼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셋째, 여자는 남자에 비해 섹스 내숭을 많이 떨도록 진화한 것 같아. 섹스 내숭을 통해 실제보다 자신이 성적으로 더 조신한 여자로 보이게 만들 수 있지. 이건 결혼 시장에서 인기를 올리기 위한 속임수 전략이야. 이제 다니엘의 생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헤쳐 보자고. 다니엘은 결혼 시장에서 원하는 남자를 얻기 위해 여자가 성적으로 진취적이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자가 내숭을 떨도록 진화했다는 가설을 단정적으로 부정했어. 내 생각은 반대야. 여자가 성적으로 조신하게 행동하고 때로는 섹스 내숭이라는 속임수 전략을 쓰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해. 그런 식으로 여자가 결혼 시장에서 인기를 높일 수 있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여자가 섹스를 하자고 막 들이대면 남자가 좋아할 것 같냐? 남자가 원하는 것이 순전히 섹스 또는 단기 연애뿐이라면 그런 여자를 환영할 수도 있겠지. 사랑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존나 따잡수신 후에 버리는 것이 일부 남자들이 여자를 환영하는 방식이지. 하지만 남자가 원하는 것이 결혼 또는 깊은 연애라면 그런 여자를 걸레라고 경멸하면서 피할 거야. 물론 결혼의 맥락에서 원하는 남자를 얻기 위해 여자가 알게 모르게 남자에게 들이댈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이건 성적 진취성이 아니라고. 섹스를 위해 남자에게 들이댄다기보다는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들이대는 거라고. 프로이트는 섹스와 사랑을 마구 짬뽕했어. 반면 진화심리학에서는 섹스 또는 성욕과 남녀 간 사랑을 되도록 명확히 구분하려고 한다고. 섹스와 사랑 사이에는 이런저런 인과관계 또는 상관관계가 있어. 하지만 둘을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다고. 원하는 남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성적 조신함 또는 섹스 내숭이라는 투자를 하도록 여자가 진화한 것 같아.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거야. 걸레로 보이지 않음으로써 결혼 시장에서 인기를 높일 수 있어. 또는 어떤 남자의 깊은 사랑을 얻을 수 있어. 또는 어떤 남자의 깊은 사랑을 잃지 않을 수 있어. 성적 조신함과 섹스 내숭으로 여자가 잃는 것은 무엇일까? 여자에게도 노화는 하루하루 진행되고 있어. 폐경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지. 여자가 하루 동안 섹스를 굶으면 번식 시기가 하루 늦추어질 수밖에 없어. 시간 측면에서 손해를 보는 거야.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없다고 하자. 하지만 겁나게 우월한 남자가 얼쩡거린다고 하자. 그 남자의 좋은 유전자를 하루 빨리 얻어서 임신할수록 여자가 하루 빨리 번식할 수 있어.
하지만 사랑 없는 섹스를 즐기는 것이 알려지면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폭락하지. 여자에게 사랑하는 남자가 있다고 하자. 그 남자의 섹스 요구를 하루빨리 들어주면 하루빨리 번식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쉽게 몸을 허락하면 남자가 그 여자를 걸레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자에 대한 그 남자의 사랑이 급속 냉각될 수 있다고. 성적 조신함은 또 다른 면에서 여자의 번식에 손해를 끼쳐. 여자가 사랑 없는 섹스를 거부한다면 좋은 유전자를 얻기가 더 힘들어지지. 물론 여자가 가장 우월한 남자를 깊이 사랑한다면 사랑과 좋은 유전자가 일치하게 될 거야. 하지만 세상 일이란 것이 항상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지. 여자가 평범하거나 열등한 남자를 깊이 사랑한다고 하자. 여자가 사랑 없는 섹스를 거부한다면 알파메일의 좋은 유전자를 얻을 수 없게 될 거야. 좋은 유전자냐, 남자의 깊은 사랑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많은 여자들이 평범한 남자의 깊은 사랑을 얻기 위해 좋은 유전자를 포기하고 있어. 이건 과거 원시 사회에서 남자의 깊은 사랑을 얻는 것이 여자의 유전자 복제에 대단히 중요했음을 암시하지. 냉혹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기는 힘들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 할 때가 많아. 이건 인간의 진화 역사에도 적용되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진화 심리학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아주 다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듯한 사이인데도 여자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섹스를 안 해준다고 하다. 그 목적이 순전히 청순한 여자 또는 조신한 여자로 보이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안 될 거야. 남자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일 수도 있을 거야.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에 깊이가 없다고 하자. 또는 순전히 섹스를 하기 위해 사랑한다고 뻥을 친 것이라고 하자. 여자가 시간을 질질 끌면서 섹스를 해주지 않는다면 남자가 떠나버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거야. 여자가 이런 식으로 몸만 탐하는 남자를 거를 수 있지. 나는 여자의 성적 조신함이 이런 이유 때문에 진화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